자, 이번 시간에는 37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7번 문항은 글의 순서를 배우라는 이제 유형이고, 마찬가지로 문장을 삽입하는 이제 유형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글의 순서 배열 세 가지를 우리가 신경 써주자. 첫 번째는 문법적인 선후 관계. 예를 들어서 앞에 명사가 나오면 이 뒤쪽에는 이제 대명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부정관사, 어나, 언, 자, 아니면 뭐 소유격 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더라는 정관사 명사로 받는다 라든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연결사의 논리적 선후 관계는 자,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연역적 논리, 자, 우리가 연역적 논리는 뭐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진술이 펼쳐진다. 이걸 우리가 연역적 논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연결사의 논리적 선후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쪽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자, 이 문장이 지금 주어진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 자, 내용을 보니까 problems often arise if an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to an ecosystem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종종 자,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일어납니다. 수동태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 exotic 하면은 외래의 라는 뜻이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외래 종이, 여기서 species는 단수 복수가 다 같기 때문에, 여기에 on이 왔기 때문에 단수 명사로 사용을 한 거고, 자, 그래서 동사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 문장 우리 이해하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뒤에 표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introduce라는 단어 있잖아. introduce. 자, A를 B에게 소개하다도 되지만, 자, A를 B로 자, 유입시키다라는 뜻도 됩니다. 유입시키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동태로 만들면 우리 introduce가 삼형식 동사고 A가 목적어, to B가 부사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수동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목적을 앞으로 뺀다는 얘기지. 그래서 be introduced to B 이렇게 취해주면은 A가 B로 자, 유입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위의 문장에 적용을 하면, 자, exotic species가 A고, 다음에 an ecosystem 여기까지가 B가 되겠습니다. 해석할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자, 외래 종이 갑작스럽게 유입이 자, 되게 된다면, 어디에? 자, 기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이런 생태계에.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이 내용 봤을 때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 우리가 이유가 뭐야? 이 문장 자체가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자,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리지? 갸우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연역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문장을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번으로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갈 수가 없지. 이유는 뭐야? 첫 번째는 갑자기 자, The Gray가 뭔지도 모르는데 The Gray라는 정관사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명사가 제시가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앞에서는, 이 A 단락 앞에서는 이 Gray 뒤에 어떤 무언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이 주어진 문장에는 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맞지? The gray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고. 됐지? 그럼 문법적 선후관계에 의해서 A는 탈락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보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gray 나오네. 맞지? 아, gray가 scatter. 회색 다람쥐를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에를 또 보니까 뭐야? A clear example. 하나의, 자, 어떤 명확한 사례이다. 우리 사례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예시를 들어준다는 얘기고, 예시는 뭐야?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부연상수로 해준다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B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넘어서 세 번째를 보니까 자, grace까지가 나온 것도 좀 이상하고 gray가 나온 것도 이 뒤쪽에 also 라는 자, 이 지금 연결사도 부사지 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우리 also라는 이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 또한 이란 뜻도 있지만 이 이제 이 단어의 기능을 봤을 때 우리가 also는 앞과 뒤에 있는 자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소재는 같은 겁니다. 근데 다른 세부적인 내용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종진이는 착하다. 종진이는 잘생겼다. 또한 종진이는 공부도 잘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also라는 이 단어 연결어의 자, 의미는 뭐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종진이라는 소재는 같지만 자, 앞과 뒤는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진술을 한다라는 게 이 also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문장을 읽어봤을 때는 자, grade들은 뭔지 모르지만 또한 살 수가 있다. 자, 산다. 더 밀집해서 충청이 모여서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자,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이 gray라는 종들이 have survived. 더 생존할 수가 있었다. 더 쉽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여기는 grayscale이라는 자, 그 동물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제 멸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 C번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Grace라는 이 동물이 생존할 수 있었던 다른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답을 유추해주면 아까 B번 다음에 자 뒤쪽에 C번으로 갔다가 앞쪽에 Eat the Gray는 자 우위를 점령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자 이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자 이 Gray 다람쥐가 먹는 어떤 식단을 식사의 종류를 갖다가 적응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게 생존할 수 있었던 1번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자. 자, 순서는 그럼 우리 B번 다음에 C번 다음에 A번으로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 알겠지?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 다시 까먹었을까봐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약에 where의 종이 자, 갑작스럽게 유입이 됐을 때 어디로 생태계로 그러면 자 여기서 외래 종에 대한 우리 예시가 누가 되는 거야? 브리튼 영국 빨간 다람쥐들 그리고 영국 회색 다람쥐들에 관한 얘기가 이 사례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누가 지금 외래 종인지 좀 더 읽어보자. 그래서 영국의 빨간 다람쥐 회색 다람쥐들은 제공합니다. 자 명확한 이 사례를 외래 종이 자, 유입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아, 그레이가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 왔구나. 그럼 외래종이 누구야? 그레이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레이는 앞쪽에 이렇게 자, 정관사 덜을 써서 앞에 있는 그레이 스케어러스를 받아주는 문법적 선호관계가 연결된다. 자, 그래서 회색 다람쥐가 도착을 했어. 어디부터? 미국으로부터. 1870년대에 어디 온 거야? 영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빨간 다람쥐, 그리고 다람쥐, 그리고 그레이 회색 다람쥐들은 competed, 경쟁을 해야만 했지. 경쟁을 했어. 자, 뭐를 두고? For the same food. 같은 음식, 그리고 뭐를 두고? 같은 서식지를 두고. 여기까지 되니?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자 콤마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 위치가 나왔습니다. 계속적 호흡이니까 자 뭐는 사용할 수 없니? 뭐는 사용할 수 없어? 콤마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됐지? 그리고 우리가 자, 이 콤마 위치를 풀어주면 엔드 다음에 앞 문장이 됐든 뭐가 됐든 자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이 뒤쪽에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자 근데 우리가 여기 put 명사 under 자 pressure 이렇게 하면은 a를 저기 명사를
카에 두는 거니까, 아빠 카에 두는 거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명사를 아빠 카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자,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했다, 놓았다. 자, 그 토종의, 토속의 기존에 있었던, 자, 본래 있었던 영국의 그 빨간 다람쥐들의 개체수를 압박했대. 위험을 한 거지. 위험이 지금 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게 되겠어? 앞에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문장. 앞문장 어디? 자, 여기서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다람쥐가 같은 서식지를 두고 먹이를 두고 싸웠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오는 거야? 약쪽에 is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워지면서 뭐가 온 거야? put가 왔다, 과거로. 이해되니? 자,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외래종인 회색 다람쥐가 기존, 자, 원래 살고 있었던 빨간 다람쥐의 어떤 개체수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자, A번에 지금 문제가 좀 지어졌는데 A번 좀 가져오자. 미안해. 자, 10A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It is a를 맞나? 오케이. 자, 갈게. 자, 그래서 지금 뒤쪽에 먼저 이제 A번 문장이 와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볼게. 이렇게, 자, 회색. 이제 외래종인 회색 다람쥐는 had, 가졌어. the edge는 우위라는 뜻입니다. 우위를 가질 수가 있었어.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시를 가리키는 건 뭐야? 회색 다람쥐입니다. 이 회색 다람쥐는 adapt, 적응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뭐를? 그것의 식단을, 식사를, 먹는 어떤 종류를 갖다가, 자, 어떻게 했대? 적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회색 다람쥐들이 먹을 수 있는 주식이 있었는데, 영국에는 이제 없었나 보지? 근데 이 외래종인 회색 다람쥐가 어떻게 한 거야?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그 주변 환경에 맞춰서 식단을 갖다 어떻게 맞춘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색 다람쥐는 is able to, 자, 예를 들어서 뭐를 할 수 있었냐면 to eat, 자, 먹을 수 있었어. 뭐를? 초록색, 뭐를? 도토리들을 먹을 수 있었어. 정리할게. 자, the grain은 먹을 수 있었다. 뭐를? The green acorn. 우리 원래 잘 익은 도토리는 갈색인데 초록색 도토리라는 건 뭐야?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다 이제 여물지 않은 그런 도토리 얘기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리고 와인. 반면에 자, red 누구? 빨간 scatter. 이 빨간 다람쥐는 can 오직 뭐 할 수만 있었어? digest. 소화시킬 수 있었어. 뭐를? 다 익은, mature라고 다 익은 거니까. 자, 다 익은 뭐만? acorns. 자, 도토리들만 먹을 수가 있었다. 됐지? 그럼 이거 문제가 좀 되겠다. 이 도토리가 이제 다 여물기 전에, 익기 전에 먹어 치우니까, 그렇지? mature acorn만 먹는 red scatter은 어떻게 되는가? 자,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익기 전에 다 먹어치우니까,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지금 우위를 점령한 거는 뭐 때문에? 식단 조절을 했기 때문에, 식사 조절을 했기 때문에, 식사의 종류를.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그레이들은 뭐 하는 거야? 살 수가 있었던 거지. 됐지? 어떻게? 더 촘촘히 밀집해서.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다양한 varied habitats,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었어. 이게 지금 또 다른 원인입니다.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원인.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 grains들은 have survived, 생존할 수 있었지. more easily, 더 쉽게. 언제? 나무로 된 그, 그들이 사는 나무로 된 그 우림 지역이, 숲이 뭐 하게 됐을 때도
has been destroyed, destroyed. 자, 파괴가 됐을 때도 이 부분 우리가 has destroyed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지금 쓸 수 없다는 얘기 하고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A 부분은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야? A 부분은 A는 자, the brain the scatter E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1번입니다. 됐지? 누구보다? 우리 red scatter보다. 이게 뭐야? 첫 번째는 자, adapt its diet. 자, 그들이 먹는 자, 그 식사, 먹잇감에 갖다 어떻게 한 거야? 적응을 한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입니다. B번. 자, B번은 뭐라고 이어지냐면, 우리 회색, grain scatter이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야? 여기에는 자, 더 촘촘하게 밀집돼서 살 수 있었고, 그치?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 어디서든 살 수 있었어. 그럼 이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red scatter, 빨간 이제 다람쥐들은 has come, 가까운 상태가 된 거야. 됐지? come to 하면 뭐야? 결국 뭐뭐 하다지. 자,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extinction. 자, 멸종의 상태로 지금 몰아가게 되는 거지. 됐니? 자, 어디에서? 영국에서. 우리 extinction 하면 멸종이고, 다음에 existence. 자, existence 하면 뭐야? 우리가 반대말입니다. 존재란 뜻이지. 그래서 이 단어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은 무슨 얘기? 자, 외래종인 회색 다람쥐가 자, 기존에 있었던 토종인 뭐? 자, red scatter, 빨간 다람쥐보다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설명은 좀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자, 복습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37번이니, 자, 7번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